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입니다. 러 우크라이나 우크라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 드론 동원 대규모 공습이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각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노려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현지 시간 현지 당국에 따르면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걸쳐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 키로보후라드, 이바노포 프랑키우스트 등 5개 주의 에너지 시설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로 폭격을 당했다고 해요. 비니차 지역 기반 시설에서는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자포리자에서는 주거용 건물 20채 등 민간시설도 피해를 봤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새 미사일 53기, 드론 47기를 발사체 총 100기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해 이 가운데 상당수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습 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시설과 서방 무기가 보관된 창고에 보복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무기를 자기를 공격할 무기고를 갖다 공격했네요. 러시아 국방부는 공습 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에 운영하는 에너지시설과 서방 무기 창고에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전날 미국과 독일이 각각 자국산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허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 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도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양국은 확전을 우려해 최근 러시아 공세가 집중되는 동부전선 하르키우 방어 목적에만 일부 무기를 사용만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은 파괴적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도 우선할 수 있으나 이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대통령 언급했듯이 유럽 국가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며 위협했습니다. 전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부의 부장은 본토 공격을 허용에 대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은 파괴적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제 엎어놓는 거죠.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유럽 국가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하며 위협했어요. 이제 사람이 있는 민가에다 던지겠다는 거죠. 이날 러시아군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이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인근 국가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자카르파티아 영공을 통과하자 폴란드군은 러시아군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항공기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원전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한 것이 드러나면서 아마도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 내부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또 보면은 이것이 또 뒤에 그 허용한 데 뒤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또 이제 나오기도 하던데 참 전쟁도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러시아를 중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중재해서 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러 우크라 에너지 시설의 미사일 드론 동원 대규모 공습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